손으로 골반을 고정해주세요. 발목부터 코어 안정화를 먼저 잡고 시작할게요. 구부리고 업, 펴고 다운, 업, 구부리고 다운, 무릎 펴고 복부에 힘을 주어 중심을 잘 유지하면서 따라해주세요. 발목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하며 동작 이어갈게요. 무릎 접어 돌리고 골반 풀어볼게요. 골반 안쪽부터 부드럽게 푼다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돌려주세요. 속도는 저희와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. 개인에 맞춰 속도 조절해가며 따라해주세요. 한 발씩 두 바퀴 돌려볼게요. 반대쪽도 해주세요. 이번에는 뒤에서 앞으로 두 바퀴 돌려볼게요. 반대팔도 돌려주세요. 한 세트 더 할게요.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준다고 생각하면서 승모근에 힘을 풀고 따라해주세요. 다리를 좀 더 넓게 벌려 손을 아래로 모으며 내려갔다가 바운스하고 손을 모으며 올라올게요. 발부터 손끝까지 에너지를 보낸다고 생각하면서 시원하게 이완시켜 볼게요. 운동 전에 몸을 깨우기 위한 스트레칭이에요. 부드럽게 따라해주세요. 팔 뻗으며 옆으로 숙였다가 상체 앞으로 숙이며 무릎 구부리고 일어날게요. 반대쪽도 팔 뻗으며 옆으로 넘어갔다가 상체 앞으로 숙이고 일어나주세요. 좌우 반복할게요. 척추부터 골반까지 부드럽게 푸는 동작이에요. 운동할 때 척추가 긴장되어 있으면 가동 범위가 좁아지는데요. 이렇게 척추를 이완시키면 부상 예방뿐만 아니라 운동 효과까지 높일 수 있어요. 운동 전에 꼭 스트레칭 따라해주세요. 옆으로 보내며 팔 위로 뻗었다가 백힘으로 당겨 W 만들고 팔 펴서 내려가 제자리 돌아올게요. 반대쪽도 할게요. 팔 위로 들고 W 펴고 내려갔다가 제자리. 앞발은 몸통, 뒷발은 정면을 보게 만들고 좌우 번갈아가며 반복할게요. 다리 구부릴 때 무릎이 발끝과 같은 방향인지 확인하며 팔을 길게 뻗으며 따라해주세요. 정면을 바라보고 한 손으로 무릎을 잡으며 무릎 구부려 상체 숙여볼게요.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가볼게요.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. 가능한 분들은 엉덩이를 더 깊이 누르고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따라할게요. 고관절 안쪽이 이완되는 걸 느끼며 동작 반복해주세요.
시작하며 상체 가운데로 가져와 척추 동그랗게 말며 천천히 올라올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본 운동에서 만나요.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픽.